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노트북에 모바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꿈을 향해 방황하다 스승을 만나서 철학을 배우고 내 삶의 골격을 세우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행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세계 여행을 하는 신점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날들을 방황하면서 지내왔지만 한 가지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로 살아오면서 중년에 택시를 운전을 5년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요. 택시 운전을 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은 추억으로 남기면서 제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기도 하고요. 제 생애 꿈이었던 세계 일주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금 시느라고 해야 되겠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같이 불행했던 시절, 꿈이 없었던 세상으로부터 짓밟혔다고 생각했던 날들에 그 위에 꿈을 세우고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통해서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정말 다기지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공감과 동고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나이에 제 일생을 영상으로 남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이 참고 살았지만 지금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주변에 눌려서 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이 누구에겐가는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도전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담는 프로그램은 바로 모바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아무런 도구가 없습니다. 노트북 하나에 프로그램 하나 깔아놓은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말띠라고 하면은 알수 있을까요? 한번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고 또 책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보물지도라고 하는 책 공저가 있고요. 흔들리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용기라고 하는 개인 저서를 부족하지만 지었는데요. 이책 속에 담겨진 내용들은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 속에 녹아있는 제 삶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그 속에 녹아있는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갖다가 일깨워주는 그러한 책을 집필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 책입니다. 한 챕터씩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제 책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책을 집필하는 동안 과거를 소환하면서 참 많이 울고 슬퍼하고 속상했던 그리고 또 희망을 가졌던 그러한 것들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봐주세요. 오늘 처음 시간인데요.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간중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좀 잘 봐주시고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처음 읽어드릴 내용은 차라리 아프다고 소리쳐라 라고 하는 장제목 속에 그 목차 중에 어른을 감동시킨 강한 아이라고 하는 목차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은 어린 시절 제 자신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 기억 속에서 부모님은 누군가를 위해 늘 바쁘게 베풀며 살아오셨다. 50년, 60년대는 빈농으로 대부분 하루 세 끼니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했다. 우리 집 넓은 마당은 언제나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머니의 호방한 성품으로 동네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우리 집은 늘 북적북적했다. 열심히 일해도 보리죽조차 먹기 힘든 농촌에서 우리는 좁쌀을 섞은 하얀 쌀밥이 늘 한 그릇 나왔다. 함께 살았던 연로하신 아버지의 외삼촌을 위한 특별식이었다. 밥상은 언제나 간고등어, 새우와 계란찜을 특별히 차려줬다. 겨울이면 동네 아주머니들 우리 집 부엌에 모여 고구마, 메밀국수로 함께 점심을 나누었다. 여름엔 자주감자에 부추를 넣은 죽으로 점심을 함께 나누며 마치 마을 회관같이 사람으로 붐볐다. 겨울밤 부엌 가마솥에는 커다란 양재기에 한 가득 밥을 넣어두지만 아침이면 빈 그릇만 남았다. 양재기에 한 가득 어머니는 간식거리가 없는 농촌의 긴 겨울밤 동네 청년들을 위한 밤참을 매일 준비해 두었다. 이렇듯 나누면서 살아오신 어머니 곁에서 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행복했었다. 흰 저고리의 검정치마, 고무신 한 컬레로 1년을 견디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난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지으신 새 옷을 입고 꽃신과 운동화를 신고 학교를 다녔다. 어느 날 저녁 이웃집에 놀러갔을 때 귀가하지 않은 가족을 위해 차려진 밥상에 꽁보리 죽이 먹고 싶어 쌀이 섞여있는 밥과 어머니 몰래 바꿔먹기도 했다. 빈농이지만 비교적 잘 먹으면서 성장했다. 어머니는 호롱불빛 아래 팔 베개를 하고 춘향전을 읽어주기도 했다. 달리기 선수였던 내게 저녁에는 토종닭을 삶아주셨고 유일한 간식인 날 달걀도 따뜻할 때 주셨다. 아버지 역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들에 나갔다. 놀라서 달리는 우리 집 황소의 고삐가 발에 걸려 2km를 끌려오면서 생사를 넘나들었다. 그때 다친 무릎은 20대 후반에 무릎 연골을 제거하고 지금까지 연골 없이 살고 있다. 연골에 이상이 생기고
학교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다 순간 어긋나서 쓰러지기도 자주 했다. 다리는 근들근들 앞, 뒤, 좌우로 마구 흔들릴 때가 많았다. 무릎은 속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혼자서 침을 맞으러 다니기도 했다. 무릎 연골은 내 인생의 또 다른 도전 과제였다. 지금도 양쪽 무릎 연골이 없다. 연골 없는 무릎으로 등산, 산악 대회에도 출전하고 세계 여행도 하고 있다. 연골이 없는 무릎의 근육 강화를 위해 시작했던 등산은 제3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엄청난 통증으로 힘든 과정이었다. 허리까지 빠지는 겨울 눈 산행은 바지에 붙은 눈이 얼었다 녹았다 하며 추위로 떨어야 했다. 연골이 없는 무릎은 긴 산행과 추위로 내 허리보다 굵게 부어올라 통증으로 잠을 잘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어릴 때 다친 무릎은 내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서 언제나 많은 인내를 요구했었다.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었다. 그 당시 힘들 때마다 포기했었다면 일생의 꿈인 세계 일주 여행도 해외 산악 트레킹 코스 개발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웃음으로 행복했던 우리 집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가을 운동회 전날 모든 게 끝났다. 들에 나가셨다가 심장마비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6학년인 난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다. 4살 된 막내의 여동생을 돌보면서 남동생 등교 준비와 방과 후에는 밀려있는 집안일에 짓눌려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지쳐있었다. 학교 대표 달리기 선수였던 난 방과 후에 연습도 못하고 집에 가면 배가 고파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4살 된 여동생이 엄마가 되어야 했다. 반찬 없는 미음집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하고 이웃 아주머니들 도움을 받았지만 아이는 점점 영양실조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 내겐 친구가 없었다. 학교, 집을 오가며 돌봐야 될 동생 걱정으로 밝고 긍정적이던 성격은 점차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막내 끝나면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로 보내는 날이 많았다. 동생을 돌보며 학교 생활이 힘들 때는 어머니가 더 그립고 서러워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몰래 울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60년대 빈동의 겨울은 너무나 추웠다. 동생들의 겨울 준비를 털실로 목도리와 벙어리 장갑도 짜서 둘러보았지만 뚫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더욱더 춥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동네 사람들 온기로 가득하던 집안이 사람의 발길은 떠내지고 겨울바람만큼이나 한계가 들었다. 그해 겨울부터는 길고 긴 겨울밤에 집으로 찾아드는 사람은 없었다. 어린 마음에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날 만큼 밥솥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실감이 났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겨울의 새벽녘, 어찌나 추운지 문고리에 손을 대면 손이 쭉 달라붙었다. 고사리 같은 손은 얼어서 터져 갈라져 실로 동여맨 손가락에선 간간이 피가 흐르지만 아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졌다. 매일매일이 투쟁의 연속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맞이하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앞으로 다가올 내 인생의 추위를 말하는 예고편이었다. 이전에 내 인생에 세상은 기회를 쉽사리 주지도 않았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는 가혹했다. 그 이후 헤아릴 수 없는 고난들, 가난과 병마,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폭력으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았다. 청소년 시절 경험은 이후 내 인생의 혹독한 추위를 슬기롭게 맞이하는 커다란 산 교육의 체험이 되었다. 군에 간 큰 오빠가 서둘러 결혼을 했고 곧이어 새 엄마가 들어오셨다. 중학생이 되고 멋진 농구선수 언니를 만나면서 배구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 선수가 되어 돈도 벌고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졸업 때는 졸업 앨범을 편집하기도 할 만큼 그림도 잘 그렸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난 학교의 미화 담당으로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남을 때가 많았다. 이런 날은 저녁밥이 없어 굶어야 했다. 중학교 때는 자전거로 경상북도 독일 일주도 했다. 후일 판문점 일주와 중년에는 양쪽 무릎 연골이 없으면서도 자전거 서클 활동도 하고 제주도 일주까지 했다. 중학교 때는 내가 편집한 졸업 앨범을 받아보지 못하고 3학년 마지막 수업 종료 후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다. 방직 공장에서 봉지사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부족한 잠으로 졸다가 모터로 빠르게 돌아가는 미싱 바늘에 손가락이 찢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새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책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배구팀을 결성할 때 중학교에서 배구를 했던 난 선수로 발탁되고 봉제공이 아닌 선수로 훈련을 받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마다 원하는 꿈을 이뤄갈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봉제공으로 근무할 때보다 시간이 참 많았다.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이때 읽었던 책 한 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때 만났던 불법 입문이란 책은 작은 나의 껍질을 벗고 커다란 나를 발견해서 일생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나를 지탱해 준 인생의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책이었다. 집을 나서 여행을 할 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약한 비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처럼 흔들리는 나의 10대는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했었다. 희망이 깨져 절망에 빠지더라도 그것을 교훈 삼거나 행운의 덧없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풍요로운 사람이다. 노력을 위해 쓰이는 근육은 아름답게 발달하는 것이다. 양쪽 무릎 연골의 근육 강화를 위한 등산을 할 때 통증으로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도전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면에서 도전할 때 길은 열린다라고. 어떤 때라도 배우는 사람은 강하다. 괴로움이 있기에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져야 한다. 고난에 물러서거나 지지 말고 기원하고 계속 도전할 때 반드시 자신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빛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의가 실천이 되고 실천이 습관이 된 사람은 강하다. 아플 때는 참지 말고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만의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만의 아름다운 삶의 여행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목차 하나가 끝을 맺었습니다. 제 인생의 서성은 제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성에게 구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성이 없는 사람은 폭풍 한설에 받침대가 없는 나무 같아서 언제 쓰러질지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는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서성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나의 챕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어린 시절 불행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덮어서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이웃의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